고해에서 옛 땅을 돌아보며 다낭한테 쓴 편지야. 누가 보낸 거지? 차장님한테 물어보자. 무슨 일이야? 봄봄이 쭉 청소하고 있었는데 편지 같은 건 못 봤어.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왜 자꾸 이상한 것들이 열차에 들어오는 걸까? 봄봄이 열차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겠어.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는데? 초대장 같아. 누가 보낸 거지? 나부 선주에 다낭의 친구가 더 있는 걸까? 예전에 다낭이 자긴 영구 추방당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닐 거야. 다낭의 적이라면 이런 초대장을 보낼 리가 없잖아. 다낭에게 편지를 보여주는 건 어때? 아마 늘 있던 곳에 있을 거야. 아무도 열차 칸에 온 적이 없는데 대체 누가 이 편지를 놓고 간 걸까? 무서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낙관도 없고 장소와 시간도 적혀있지 않아. 보낸 사람은 내가 그 일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군. 어찌됐든 내가 실망시킨 건 틀림없네. 이 글씨체에서 검객의 기품이 느껴져. 하지만 블레이드는 단도직입적인 성격이니 초대 방식도 예리하고 무정할 거야.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건 그답지 않아. 편지는 나한테 줘. 단풍의 과거와 관련된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겠어. 역시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걔를 먼저 보낸 건 현명한 선택이었어. 이 일로 더 이상 열차팀이 위험에 빠져선 안 돼. 하지만 그 녀석이 아니면 대체 누가 보낸 거지? 신책부에 가서 경원 장군한테 스텔라론 헌터의 동향에 대해 물어봐야겠어. 나부를 떠난 지도 오래됐건만 신책부에 살기는 옅어지기는커녕 더 짙어졌네. 그나마 기쁜 일이군. 아, 그냥 한 말이야. 꼬마 친구,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난 그저 과거를 추억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나저나 경원이 배정한 수행인이 너일 줄은 몰랐어. 우린 꽤 인연이 있나 보네. 아, 오늘은 손님이 끊이질 않네. 다낭 씨가 무슨 일로? 방해해서 미안해. 장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 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배상을 청구하러 오신 거라면 이의 없이 벌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의 봉급을 배상금으로 드릴게요. 운기군으로서 소임을 다했을 뿐이니 잘못이라 할 수도 없지. 장군을 찾아온 건 스텔라론 헌터의 동향에 대해 묻고 싶어서요. 아쉽지만 때를 잘못 고르셨네요. 장군님은 용무가 있으셔서 오늘은 뵙기 어려울 거예요. 가기 전에 전원을 남기시긴 했는데, 다낭 씨, 혹시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야. 장군이 자리를 비웠다니 다음에 다시 올게. 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군요. 환생한 비디아다라족은 정말 전생의 기억을 전부 잊게 되나 봐요. 이분은 나부 선주의 전대 검술의 일인자 경륜님이세요. 다낭 씨의 전생인 음월군과 생사를 같이 한 친우이시죠. 뿐만 아니라 경원 장군님의 은사님이기도 해요. 과거의 전쟁 기록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풍요의 백성이 경륜님의 검에 쓰러졌다고 해요.
날개를 짜는 자의 페더가드와 보리인의 아비늑대, 심지어 산처럼 크다는 기계짐승도 경리님의 일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죠. 그야말로 전설 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영웅도 마각에서 벗어날 순 없었죠. 경류님도 결국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살육해 역외로 도망친 중재범이 되었다고 해요. 사실 경류님의 실력이라면 누구도 그분을 체포할 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경류님은 행상으로 위장한 용의자와 함께 나부에 돌아오셔서 자수하겠다고 공언하셨죠. 대신 신문을 받기 전 인연경에서 옛 친구들과 만날 수 있게 하루 동안의 자유를 달라는 조건을 다셨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장군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장군님께서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임무가 바로 경류님과 함께 나부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거였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건 손님 접대가 아니라 죄수 호송이에요. 음얼, 왔구나. 기껏 왔는데 옛 이야기라도 나누는 게 어때? 아니면 이번 생의 이름으로 불러줄까? 단항? 하, 가보세요, 단항님. 경류님이 단항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나 봐요. 단항씨, 조심하세요. 무척 까다로운 분이시거든요. 내가 선주를 떠날 때 그들이 널 억지로 환생시키기 위해 네 뿔을 빼앗고 널 유폐옥에 가뒀다고 하더군. 그 뒤로 음얼군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부에 다시 돌아와 네가 바다를 가르고 파도를 일으키는 모습을 다시 보다니 격세지감이 드는군. 우리가 아는 사이에요? 안다고 할 수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 이 담담하고 쌀쌀맞은 말투는 그 녀석과 똑같네. 내 추측이 맞다면 용의 군사들은 용맥이 끊기는 걸 아쉬워했고 음얼군을 부활시키길 원했어. 그래서 탈피의 형벌에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는 수단을 써서 널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든 거지. 옛 이야기나 하려고 온 건 아닐 테고 여기 온 목적이 뭐죠? 아까 그 비디아다라 소녀가 얘기해줬을 텐데 그 뾰족하고 기다란 귀가 먹은 건 아니겠지? 내가 나부에 돌아온 건 연맹에 자수하고 과거의 죄업을 마주하기 위해서야. 다만 신문을 받기 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벗들을 만나 감정이 좋았을 때 나눴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루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했어. 경원은 항상 이해심이 깊었지. 그리고 너도 온다고 하니 내 청을 들어줬어. 그럼 열차의 그 편지도 당신이 보낸 겁니까? 맞아. 바다는 빛나는 진주를 감출 수 없고 용은 달을 토하듯 진주를 진상하네. 인연경의 풍경은 정말 시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군요. 다만 용의자로서 칼을 차고 쇠사슬에 묶여 유폐옥에서 신문을 받아도 부족할 텐데 제가 이런 곳에 와도 괜찮은 겁니까? 유폐옥에 수감된 골칫거리는 지금도 많으니 더 늘리는 건 아니 될 일이지. 안전을 위해 신문은 이곳에서밖에. 안전을 위해라. 제 안전을 위한 건 아닌가 보군요. 스텔라론이 내려왔고 불멸의 거목이 소생했네. 천박사의 사절도 파멸의 사도로 바꿔치기 당했지. 천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그대는 상단을 따라 나부에 도착해 수일 동안 머물렀지만 그 누구와도 무역 거래를 하지 않았지. 그리고 떠나기로 한 일자에 마침 악재가 발생했고 그대는 혼란을 틈타 유폐옥에 잠입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허나 그대는 지금 스텔라론의 재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군. 참 이상한 일일세. 그대가 한 일들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전 행상으로서 부탁을 받고 증표를 운송했습니다. 그 배후의 비밀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유폐옥에 잠입한 건 나름의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 제가 원하는 물건은 나부에 없는 것 같군요. 죄를 인정하고 자수한 건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은하가 아무리 넓다 한들 일개 행상인 제가 연맹의 추격을 피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일개 행상? 농담도 잘하는군. 그대가 비의 요새에서 한 일들과 슈라우드 베일 성역에 남긴 과거를 내 일일이 설명해야겠나? 아니면 내가 기어이 그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을 입에 담길 바라는 건가? 아, 역시 명실상부한 신책 장군이시군요. 피차 일반일세. 미리 조사를 해두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화가 무의미해질 뻔했군. 수상하다고 느끼신다는 건 제가 스텔라론 용의자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절 변호하시려는 건가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네. 연맹 전복과 관련된 중죄인 만큼 그대는 법도에 따라 허릉선주에 수감되어 시왕사와 칠대 장군의 공동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겠지. 하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인연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지 않나? 이건 그대가 마지막으로 보는 나부의 풍경이 될 걸세. 수백 년 전, 구름 위 오전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연회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대의 스승이신 경류의 절세 검술, 음월군 단풍의 기묘한 운음술법, 비행사 백주의 별댐목 조종술, 그것들을 보조하는 주명 선주의 교장 응성이 단조한 신병이기, 그리고 장군의 전술과 지략까지. 이 다섯 명은 악을 쫓으며 수많은 전설을 남겼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법. 구름이 오전사도 결국 흩어져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절 유폐옥에서 굳이 이곳까지 데리고 오신 건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이야기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장군님은 시종일관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시더군요. 장군의 스승이신 경류님 말이에요. 슬슬 출발해도 되겠어. 그리운 곳들을 다시 둘러보고 술이나 한잔하면서 과거를 추억할 생각이야. 아, 관광객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봐요. 안 될 것도 없지. 꼬마 친구, 얼굴 좀 펴. 연맹에 자수하러 온 이상 약속을 쳐버리고 도망치는 일은 없을 거야. 게다가 그쪽 장군도 동의한 일이고. 그리고 음월, 넌 나와 함께 가자. 거절은 거절이야. 전생에 관심이 있든 없든 내 편지를 받은 이상 초대에 응한 셈이니까. 앞장서시죠. 어디부터 갈까? 회성왕? 아니면 공조사? 추억이 참 많네. 다만 그 추억은 내 머릿속을 맴돌기만 할 뿐.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지 않아. 선주 사람의 천년은 하루하루가 산을 짊어지고 미궁을 전전하는 것과 같지. 장소 선택이 그렇게 어렵나요? 제가 대신 선택해드릴게요. 회성왕으로 가죠. 꼬마 친구들은 역시 기운이 넘친다니까. 네 말대로 하자. 별댐목을 보고 싶으신 거라면 옥계의 문에서 위를 보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먼 곳까지 오자고 한 거죠? 꼬마 친구, 여우족 비행사 백주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 백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인데? 고귀한 용전님, 구름과 비를 일으켜 적진을 침몰시켜주세요. 우리 같은 들러리는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죠? 응월, 뭔가 떠오른 게 있으면 말해보는 게 어때? 그녀는 음월군의 전우였던 것 같아요. 음월, 그리고 우리의 전우이자 친구였지. 됐어. 어차피 덧없는 과거일 뿐. 회성왕에 온 건 백주의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야.
아, 여우족의 위령제요? 그래, 죽은 이를 상징하는 별뗏목을 별 하늘에 보내는 거지. 급하게 떠나느라 미처 작별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 후회로 남더라고. 나부를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었어. 하지만 별뗏목 제작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곳에서 별뗏목을 만들 수 있다는 것밖엔 몰라.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도 별뗏목의 제작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기계 작동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스텔라론 악령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 조심하세요. 우리 걱정은 됐어. 도착했어요. 회성항에서 생산하는 모든 선박의 시작점이 이곳이에요. 저 장치에 명령을 입력하면 별뗏목 시압 배양 용기가 움직이고 잠시 후 공중부두에 새로운 배가 생기죠. 아, 생각났어요. 백주라는 이름을 책에서 봤어요. 책을 즐겨 읽는다고?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저기요,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전략훈련 땐 장군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장된 고서들을 꽤 읽었거든요. 그 중에 별바다 별뗏목 승남이라는 고서가 있는데 작가 이름이 백주였어요. 그래, 백주가 그 여행기를 썼지. 꽤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10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는 다양한 세계에서 별뗏목이 난파당하고 위험에 빠지는 저자의 경험과 현지 생물, 생태에 대한 기록이 섞여 있었죠.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걸핏하면 별뗏목이 추락하다니. 이런 사람도 비행사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매번 그런 위험에서 무사히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맞아. 백주는 늘 놀라울 정도로 운이 나빴어. 별뗏목을 조종해 출정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풍요 백성의 괴수에게 먹히거나 적의 최후방에서 추락했거든. 백주의 손을 거친 별뗏목은 대부분 멀쩡하게 돌아오지 못했지. 천박사 사람들은 뒤에서 백주를 별뗏목 살수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 그 말이 씨가 되는 불길한 입도 한몫했어. 말도 안 되는 추측이 섞인 불길한 소리도 반드시 일어났으니까. 그러다 보니 운기군에서 백주와 동행하려는 사람도 몇 남지 않았지. 하지만 목숨이 걸린 일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운이 따랐어. 백주는 그 어떤 위기든 화를 면했거든. 운도 실력이니까. 별뗏목 살수를 위한 이 배도 백주처럼 별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군. 이제 됐어요. 별뗏목 생산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 새로 만들어진 별뗏목이 공중 부두에 들어설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기다리죠. 수고했어, 꼬마 친구. 보세요, 별뗏목이 만들어졌어요. 나부를 떠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드디어 너와 작별할 수 있게 됐네. 그 백주라는 분,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던 건가요? 그 후라,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오늘 우린 백주의 끝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으니까. 응얼, 찰나를 섬멸했던 전투 기억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말해줄게. 그 전투에서 백주, 이 바보 같은 녀석은 결국 천궁이 하사한 운을 전부 써버렸어. 백주는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연맹의 병사들이 찰나의 혈도 어깨를 뚫을 수 있는 탈출로를 확보하고 용의 폭주에 빠진 널 되돌렸어. 하지만 백주는 빠져나오지 못했고 우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거야. 하, 운기군에게 전장에서 죽어간다는 건 명예로운 일이지. 하지만 응월, 넌 그걸 몰랐어. 넌 백주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백주에게 넌 그녀가 안식을 취해야 할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지. 대답할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네 대답은 중요하지 않거든. 응월, 이제 그만 별뗏목을 떠나보내야겠어.
네 술주전자를 챙겨왔어. 백주. 그 사람이 널 위해 조각한 선물인데 너한테 직접 전해주진 못했네. 미안. 얼마 전에야 되찾아왔거든. 이걸 네 곁으로 보내야 내 악몽을 순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부탁한 건 반드시 해낼 거야. 그걸 위해 하늘의 별을 베어내야 한대도 약속은 반드시 지킬게. 갈까? 이제 공조사로 가보자. 불멸의 거목이 소생하고 흉물이 곳곳에서 도사리네. 공조사의 기밀기계 창조 용광로마저 망가지기 직전이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장인과 수습생들은 급히 도망갔다고 해요. 꿋꿋이 이곳에 남아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틴 한 어르신 덕분에 이 창조 용광로를 지킬 수 있었다더라고요. 재밌군. 목숨 귀한 줄 모르고 고집불통인 게 꼭 콧대 높은 옛 친구를 떠올리게 해. 그 녀석이 난장판이 된 공조사를 봤다면 선주 사람들의 무능함을 한껏 비웃었겠지. 무슨 소리세요?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운기군의 지원을 기다린 게 뭐가 잘못이죠? 그럼 위기의 순간에 운기군은 어디에 있었어? 이곳을 지킨 건 화외지민 여행객 일행이라고 들었는데. 나부의 동천은 무척 넓은 데다 적잖은 부대가 요청과 협력하여 토벌에 나섰어요. 운기군도 양쪽을 다 신경 쓸 순 없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둔시킬 인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꼬마 친구? 저번에 대결을 다시 해보는 건 어때? 네 자랑거리인 검술이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자고. 그냥 절 이용해 이곳을 청소하려는 거죠? 자수한 중재인이 요구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먼저 앞장서 창조 용광로에서 만나자. 일부러 저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낸 목적이 뭐죠? 별다른 이유는 없어. 우리 둘도 내기한 지 꽤 오래됐잖아? 전 싸울 생각 없어요. 창을 나한테 겨누라고. 가지마. 아직 승부를 가리지도 못했잖아. 환생한 육신이지만 네 초식은 그 사람과 다르지 않네. 이래서 펼치는 이 초식들 결코 잊은 적 없는 것 같겠지. 만물을 비추리! 힘내요, 누님.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은 건가요? 서두를 것 없어, 음월. 한 번 더 가자. 이 창은 여전히 주인인 날 기억하고 있어. 음월, 내게 이 창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고 있니? 추방됐을 때부터 이 창은 저와 함께였어요. 언제부터 휘둘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넌 단풍의 환생일 뿐이니 그가 저지른 죄업과는 무관하다고 매번 스스로를 설득할 순 있겠지. 모든 걸 잊었다고 주장해도 돼. 하지만 전투에서는 결코 도망칠 수 없을 거야. 다나, 너와 음월의 창술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거든. 전투는 끊임없는 단조처럼 뜨거운 불꽃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면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 격운 창을 만들어준 사람이 너에게 했던 말이야. 기억나? 우리 중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단연 너였어. 참 이상한 일이지? 그 콧대 높은 녀석이 또 다른 아나무인과 잘 통하다니. 이 창은 용의 비늘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용조님. 응성. 그 이름은 아직 기억하고 있네. 어렸던 응성은
흉물에 대한 복수를 마음에 품고 배움을 구하러 별바다를 건너 선주에 왔어. 처음 만났을 땐 내 검보다도 키가 작은 녀석이 100년밖에 못 사는 몸으로 공조사의 모든 기술을 배울 거라며 호언장담했지. 강아지 주제에 용존만큼 오만한 녀석이었어. 그 거만한 성격이 영 거슬렸는데 다시 만났을 땐 단조 기술이 스승을 뛰어넘었더라고. 공조사의 1인자인 백야의 직함까지 그 녀석이 가져갔으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연맹은 일개 단명종이 공조사를 관리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 결국 그 녀석은 우리 같은 유별난 녀석들에게서 온기를 찾는 수밖에 없었지. 누님, 설마 제가 먼저 도착하라고 일부러 봐준 건 아니죠? 그럴 리가. 네 검술이 일취월장으로 성장한 탓에 쫓아가기가 버거웠을 뿐이야. 그럼 이번에는 그 단명종 선배님의 제사를 지내는 건가요? 남의 말을 엿듣는 건 안 좋은 버릇이야. 게다가 응성이 죽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단명종의 수명으로는 수면 캡슐에 들어가도 얼마 못 버티잖아요. 살아계신다 해도 지금쯤이면 아마 나이가 지긋한 노인일 테고요. 응성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어. 하지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더없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 한들 운명의 전환점에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지. 그렇게 현명하던 응성이 풍요의 사도가 가진 피와 살로 음어를 도와 소멸해가는 옛 벗을 세상에 다시 데려오려고 할 줄이야. 응성의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불사의 괴물로 만들었고 부서진 혼백은 그가 생전에 가장 경멸하던 흉물로 전락했어. 그야말로 운명의 장난이지. 옛 친구를 동정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네요. 난 응성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어. 그게 동정이 아니면 뭐겠어? 무슨 짓을 한 거죠? 응성이 저지른 죄는 영원히 유폐옥에 수감되어야 마땅했어. 하지만 난 응성에게 또 다른 자유를 줬지. 난 빈 껍데기가 된 그의 몸뚱이를 걷어 검술을 가르치고 전생의 업보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무수한 죽음을 내렸어. 새로운 삶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이름까지 지어줬다지? 이 정도면 시간도 충분히 때운 것 같으니 이만 단정사로 돌아가자. 천궁의 추종자로서 장군님은 세상 곳곳이 역병에 물든 참상을 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 생령들은 불사의 마무리되거나 풍요에 바쳐지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재앙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연맹이 천궁의 명을 받들어 마무리를 퇴치하는 건 언젠가 약사를 제거하고 생사를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기 위함이라네. 운기군이 천궁 수렵의 뒤를 따르며 마무리를 제거하고 정도를 지키는 건 실로 존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편협하다 할 수 있겠군요. 제 힘이 풍요에서 비롯되었어도 연맹과 같은 입장인 것처럼 이 우주에서 약사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세력은 수렵뿐만이 아닙니다. 짧은 수명에 시달리는 지혜로운 생명들이 영생을 추구하는 약을 동경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 생각을 전부 끊어내려는 건 에이언즈를 죽이는 것처럼 황당무계한 얘기랍니다. 그러니 약사의 저주를 완전히 끊으려면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장군의 스승님께서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 마각에서 돌아왔고 각계를 전전하며 이 난제를 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듣고 있네. 죄송합니다, 장군님. 다음 수는 허릉에 둬야 할 것 같네요. 역시 내 예상대로 순순히 자수하고 죄를 인정한 건 수단에 불과했어. 시황의 측령을 이용해 허릉에서 여섯 장군,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만나는 게 그대들의 진정한 목적이었군.
그리고 그걸 위해 준비한 게 바로 그 관 속의 물건인 거고. 장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연맹의 법도가 그러하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정말 멋있네. 참 훌륭한 판이었어. 많이 변했군, 경환. 네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날이 올 줄이야. 단정사는 이미 안정을 찾았어요. 여긴 왜 오신 거죠? 약을 품은 용녀가 무슨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평범한 사람처럼 의사한테서 진찰을 받아보고 싶었어. 2년경과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니 조급해할 필요 없어. 장군이 내게 맡긴 임무도 곧 끝날 거야. 다낭이구나? 귀한 손님이네. 설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자, 이쪽으로 와. 백로 아가씨, 진찰 받으러 온 건 제가 아니라 이분이에요. 어? 뭐하니, 눈을 고치려고 찾아온 건가? 아니면 다른 병이라도 있는 거야? 눈은 멀쩡해. 옛날을 그리워하며 신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요즘 정신이 혼란스럽고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심신을 안정시킬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 그중 상대로라면 내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아, 쓸데없는 소리였어. 단정사의 의사는 환자를 가리지 않는 법이지. 언니, 진맥부터 하게 손부터 내밀어봐. 이따가 투영충을 복용하고 다시 자세히 진찰해보자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잠깐, 다낭!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 네가 데려온 저 언니의 병은 참 이상해. 액이 거의 안 잡힌다고. 상식대로라면 그건 아마... 손을 쓸 방도가 없다는 의미네요. 태태태! 의사 대신 진단을 내리지 말아줄래? 저 언니의 상황은 좀 달라. 겉모습은 활력이 넘치지만 진맥을 짚으니 얼음에 손이 닿은 것만 같았어. 담부와 혈관 사이는 물줄기가 흐르는 것처럼 계속 뛰고 있었지. 저렇게 괴이한 병증은 처음 봐. 조금 더 연구하면 의학서에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언니랑 앞으로도 종종 진찰받으러 올 수 있어? 오늘이 가면 나부를 떠날 예정이에요. 아쉽네. 며칠 더 머무르면 고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최선을 다해볼게. 내가 무슨 약을 처방하든 저 언니는 따뜻한 물 좀 많이 마셔야 해. 따라와. 영혼활력제를 처방해줄게. 이 약재만으로 증상을 완전히 없앨 순 없겠지만. 아, 잠깐! 내 약상자가 어디 간 거지? 미안, 야광의 비전을 소탕한 뒤로 단종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거든. 뛰어난 실력자 다낭! 약가지러 같이 좀 가질 수 있을까? 용녀님, 무슨 문제 있어? 나도 함께 가지. 아니야, 아니야! 번거롭게 뭘! 사소한 일인데 번거로울 것까지야. 근처에서 약재 냄새가 나! 이 나쁜 놈아! 내 약상자 내놔! 와, 열받아 죽겠네! 너무 잿살아라! 못 도망가게 막아! 저렇게 덩치 큰 뒷배가 있을 줄이야! 단종사에 진찰 받으러 온 동물이 언제 이렇게 많아진 거지? 조심하세요. 귀찮은 것들은 내가 용녀님을 대신에 제거해줄게. 검이 날카로우니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해. 햇빛이 검! 언니 손이 왜 그렇게 차가운 거야? 이 안기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이라면 견딜 수 없을 텐데. 좋아, 어디 보자. 안정초, 기력제 다 있네. 환자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이만 돌아가자. 아, 미안, 오래 기다렸지. 이 처방전으로 병증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지만 원기를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줄 거야. 괜찮아. 아무리 용녀님의 의술이 신통해도 장수종의 숙명에 대해선 별다른 방도가 없지 않을까? 마가게몽? 그래
나쁘진 않는데. 요즘 나부의 골칫거리들 때문에 마각의 몸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여러 진찰했거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횡설수설하거나 무서운 모습으로 변했어. 근데 언니는 몸에 이상한 것도 안 생겼잖아. 거래를 해서 유행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형편이야. 아직까진 사고 능력을 잃지 않았지만 곧 한계라는 건 내가 잘 알아. 하지만 난 아직 이루지 못한 수건과 청산하지 못한 원한이 많지. 응? 스스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네. 마음의 병은 나도 도울 수 없어. 의약서에는 마음을 비우면 심신이 안정된다고 적혀있지. 과거의 일을 잊을 수 있다면 만회할 여지가 있을 거야. 그래? 아쉽게 됐네. 내 감정에서 가장 강렬한 건 증오거든. 난 내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증오를 선택했고 그걸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었지.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손에 든 검과 과거의 한뿐이야. 그것마저 포기한다면 난 아마 완전히 공허에 빠질지도 모르겠군. 조언 고마워, 용년인. 널 만나는 게 약보다 효과가 더 뛰어났어. 참, 요즘 붕대를 감고 진찰받으러 온 사람을 본 적 있어? 붕대? 그건 너무 흔한 특징이라 잘 모르겠는걸? 선주에는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단종사에 찾아오거든. 불멸의 거목 재앙으로는 다쳐서 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내가 찾는 사람은 키가 크고 말랐어. 표정이 어둡고 파손된 검을 항상 지니고 다니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한 명 본 것 같아. 그 사람은 아마 검상을 입었을 거야. 풍기는 피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 있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어.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는데다 내가 처방해준 약도 안 챙기고 가버렸다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다른 처방일지도 몰라. 이제 와야 할 사람은 다 도착한 것 같네. 자, 그럼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 이 친구는 일단 보내지. 지금부터의 일은 꼬마 친구와 무관하니까. 연경. 이제 빠짐없이 다 모였네. 수백 년이 지난 후 구름 위 오전사가 다시 모이게 될 줄이야.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700년 전 우린 어떤 상황이든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다시 이곳에 모여 함께 술 한잔 하자고 맹세했지. 허나 인연이란 덧없고 세상사는 변하기 마련인 법. 우리 중 환생한 이도 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도 있고 죄수가 된 이도 있고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이도 있지. 이제 우리 사이에 우정은 남아있지 않아. 난 곧 족쇄를 차고 신문을 받게 되겠지. 이 만남을 끝으로 아마 영원히 너희를 못 보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떠나기 전 우리가 처음 만난 이곳에서 모두와 작별하기 위해 너희를 초대했어. 사람은 다섯이나 대가는 셋일지니. 원흉인 음월은 독단으로 활용묘법을 행하여 죽은 자를 되살리고 몸과 뼈를 변화시켜 큰 화를 불러왔지. 천사의 명예를 욕보였어. 오만한 공범 응성은 도리에 어긋나게 풍요사도의 피와 살에 손을 뻗고 음월의 자행을 도와 결국 불사의 흉물이 되었지. 그리고 죄인 경류는 마각의 몸에 빠져 동료들을 살육하고 신의를 쳐버렸다. 이제 우리가 대가를 치를 때야. 다낭, 넌 영원히 음월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음월은 네 시작이니 음월이 지은 죄업은 네가 소멸할 때까지 영원히 그림자처럼 함께할 거야. 블레이드, 좋은 이름이야. 끝이 없는 여생 동안 넌 영원히 죽이고 죽임을 당하면서 뼈 묻을 곳을 찾아야 할 테지. 그렇지 않으면 넌 응성의 회환을 풀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난 연맹의 판결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짊어지겠지. 그리고 그 후에는 더 큰 대가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래야만 기억되어야 할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구름 위 오전사도 이젠 작별할 때가 왔군. 술이 없고 씁쓸함만 가득한 연애는 영 별로네. 이제 날 허릉으로 보낼 때가 됐어, 경원. 연맹의 법도는 바꿀 수 없다. 아쉽게도 사부님께서 갈 곳은 허릉이 아니라 옥걸이죠. 원수님께 이 사안을 보고드린 결과 뜻밖에도 융도 장군이 두 사람에게 상당한 흥미를 느꼈는지 길을 막고 십방광양 법계를 펼쳐 먼저 만나고 싶다더군요. 경원, 넌 여전히 다른 사람의 포석을 부수려고 발악하는구나. 하지만 너와 나, 운기군, 천궁의 장군들 모두가 그저 신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지 예정된 운명의 길에 오르는 건 이제 신물이나. 너와 함께 조금 더 가보지 뭐. 하지만 결말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난 승리하는 쪽에 설 거거든. 그 대구, 저도 끝까지 함께하죠. 잠깐 격려. 넌 떠나기 전에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미 해봤는데 네 몸에 상처를 몇 개 더 늘리는 것 외에는 나도 널 도울 방법이 없어. 네 불사의 몸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인간 세상의 검으로는 불사신의 육신을 죽일 수 없지. 그건 운명의 노예도 얘기해 줬을 텐데. 그래, 하지만 나한테 일격을 빚진 건 변함없지. 너한테 검을 가르칠 때 얘기했을걸. 난 살고자 하는 의지 없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고. 네가 검을 뽑는 건 적을 상대할 때뿐이지. 경류, 네가 가르친 검술을 돌려주마! 찰나지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700년 전에도 우린 여기 서 있었지. 담소를 나누고 비물을 겨루며 핵이 넘치게 먼 미래를 그렸어.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젯밤 꿈처럼 눈앞에 선해. 난 그런 행복한 나날 선조 사람의 수명처럼 오래오래 이어질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꿈은 눈을 뜨면 흩어져 구름처럼. 정말 익숙한 느낌이군. 네가 나한테 처음으로 검술을 가르쳐줬던 그날로 돌아간 것만 같아. 넌 은성이 널 위해 만들어준 무기로 찌르고 베고 뚫기를 수없이 반복했어. 적에게 쏟아지던 조직들은 이 저주스런 몸에 새겨졌고, 난 그저 내 피와 살이 끊임없이 짓이기고 아물고 회복되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지. 마치 왜? 대체 왜 음월과 함께 이 죄악을 저지르는 건가? 라고 묻는 것 같더군. 내 대답 따윈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너와 눈이 마주쳤을 때 물었지. 수백 번을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던 그 문제를 말이지. 왜? 왜 흉물만 몇 번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왜 그녀 같은 사람은 묻혀서 한 줌의 죄가 되어 이 지금까지? 대체 왜? 결국 넌 내 심장을 꿰뚫는 일격을 휘둘렀고 나와 검을 그 황폐한 무덤에 남겨뒀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꿈처럼 짧았던 그 죽음 속에서
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모두와 함께 건배하며 마음껏 술을 마시던 날들처럼 말이지. 음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지? 이 모임이 끝나면 열차로 돌아가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열차가 널 영원히 태울 순 없어. 네 친구들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지. 과거의 우리처럼 나부에서 도망친 다음 복수를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릴까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들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나와 매일매일을 함께하는 오랜 친구가 되어 늘 내 귓가에 속삭였지. 마각의 몸이 된 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은 내 기억 속에 뒤엉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결국 그 기억을 직시하기로 했단다. 내가 풍요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다면 너도 응성도 진정한 해탈을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 잘가 음월. 각군, 환생한 그대에겐 이 모든 게 조잡한 공연처럼 보일지도 모르겠군. 옛 친구들이 칼부림하는 걸 보면서도 난 막을 수 없었다네. 우리가 누군지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만이 답할 수 있겠지. 용의 군사가 농간을 부렸어도 그대는 진정으로 윤회하고 환생한 적이 없네. 이제 난 가봐야겠군, 다낭. 다낭씨, 장군님께선 제가 오늘 본 것들을 전부 잊으라고 하셨어요. 알아요. 지금 제게 이런 갈등을 이해하기란 너무 어렵죠. 검술보다 훨씬 어려워요. 웅기군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각자 흩어지게 되는 걸까요? 다낭씨, 나중에 봬요. 다음에 볼 땐 오늘처럼 심장 졸이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해요. 그녀의 검으로도 불가능하군. 지금도 여전히. 그럼 이 추격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지.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다. 끝까지 함께하지. 엘리오의 각본대로라면 넌 아직 살아있을 필요가 있다. 복수의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건 개의치 않아. 어쩌면 그 편이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군.